누구 모토로 아들이에요? 저희 신랑이요. 몇 살이에요? 60년 8월 2일. 경자생. 네. 성씨만 얘기해봐요. 이씨. 어디 이씨? 전주 이씨. 뭐가 궁금해요? 아, 저희 남편이 시골 가서 살고 싶지 않은데 시골 가서 사는 게 좋은 건지. 시골 가서 살아요. 네. 어디 가서든 사는 건 살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농사 가서 농사 짓고 뭐 그 뭐 염소라든지 닭이나 이런 거 키워서 살고 싶다고. 난 개인적으로요. 제일 힘든 게 세상에서요. 공부하고 농사예요. 그거 되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시골 가서 뭐라도 하시긴 하시는데 셋이죠. 서울 하늘보다는 그 양반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네. 와이프 되시잖아요. 네.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해서 자손을 낳고. 근데 두 분은 굉장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궁합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들은 우리 지금 기준님 생신이 언제예요? 1월 26일이요. 굉장히 극과 극이 만난 거죠. 언 땅과 뜨거운 펄펄 끓는 땅이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궁합적으로도 충대충, 충도 아주 강한 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다투고 그러면은 속 달려를 본인은 입을 꼭 닫고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 지금 경자생이니까 62이잖아요. 60? 네, 맞아요. 내가 데리고 살아요, 그 사람? 자기가 데리고 살잖아요. 그 나이도 깜빡깜빡해. 작년에 한갑했으니까 맞네. 그렇죠. 좀 이제는 좀 떨어져 계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이때까지 같이 사시면서 서로 이렇게 궁합이라는 건요. 부족한 걸 서로 뒤에 채워주는 게 궁합이에요. 네. 근데 서로 까먹는 거죠, 두 분은. 그러니까 맨날 찌그덕찌그덕찌그덕, 삶 자체도 찌그덕찌그덕, 자식 농사도 찌그덕찌그덕.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분이 뭐 나중에 시골 가서 뭐 농사라도 짓고 산다? 농사를 짓고 산다 이 의미보다는 그거는 뭐 어떻게든 계시는, 떨어져 계시는 거에 굉장히 이제라도 좀 맞지 않는 분들이, 그렇다고 좀 떨어져 있는다고 시골하고 서울하고 따로 산다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완전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좀 권해드리고는 싶은데, 농사요? 농사 그 어려운 걸 그분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땅 논 밭이니까 거기에 그냥 뭐 고추 심고 이렇게 조금씩 얘기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농사라고요. 공부하고 그건 안 해보신 분들 그냥 전원생활 뭐 지방 가서 이렇게 시골 생활 그런 거 누리고 하시는데 아무튼 떨어져 계시는 거에는 괜찮지만 농사를 져서 그걸로 먹고 사는 뭐 이렇게 하는 뭐 자기 밥그릇이야 자기야 먹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뭐 소득 같은 거 큰 소득이 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좀 뭐랄까요 욕을 할게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지만 알고요.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처자식한테 애착도 그렇게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가 계시라고 그러세요. 부모 형제밖에 몰라요. 저 자식은. 아 그건 맞아요. 네. 효자 자손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무 효도를 해고 그 뭐야 시댁에 너무 해서 아마 그걸로 아마 우리 기준님하고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효는 근본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당근 할아버지. 결혼 안 했어야지. 응? 결혼 안 했어야지. 자기 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뭐래?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버리고 딛고 살아주는 당신이 잘못된 거지. 뭘 그래. 그렇잖아요. 그 양반한테 결혼 안 할 게 아니라 그분하고 평생을 지금 살고 계신 기준님이 더 문제지. 콩심은 내 콩나요. 아이들이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 그 다들 착하게 자랐어요. 몇 남매 두셨어요? 1남 1녀요. 둘? 네. 몇 살 몇 살? 29, 27. 남자 29. 아들이 27. 아, 29. 딸이 27. 참 독특하죠? 네 식구가 개성들이 어쩜 그렇게 다 틀리죠? 엄마, 아빠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각기 바람 폈어요? 누가요? 자기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묻는 거는 엄마, 아빠 좀 닮고 그래야 되는데 개성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특히 딸은 잘 낳았어요. 딸이 없었으면 집에서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자기네가. 네, 맞아요.
자기도 한 고집 하는데 딸년을 이길 수가 없냐. 딸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딸이 뭐 이기려고 생각 안 하고 굉장히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늘 맞춰줘서 딸 때문에 웃고 산다니까요. 25이면 무슨 띠요? 예? 27. 아니 27 돼지 띠? 예. 대운이 들었구나. 뭐 간호일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그냥 외국계 회사 임상 그런 거 하는 거를 그 연구 같은 경우 예, 이런 영어 행정 업무 임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얀 의상 같은 게 보여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입는 그런 게 보여져가지고 간호사인가 한 거 물어본 거예요. 직업적으로 괜찮죠. 결혼의 의미도 별로 없어요. 결혼 지금 사귀는 남자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있는데 네. 남자들은 연애는 해있죠. 이쁘고 네. 잘났는데 네. 근데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를 많이 지켜본 걸까? 엄마가 행복해야 하는 걸 못 봤으니까 엄마의 비중이 클 거예요. 그리고 남자한테 결혼이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남자한테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좀 바뀌었네요. 아들이 딸이고 딸이 아들이네요. 다 그렇게 얘기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 아들 좀 위해서 기운 좀 많이 드려주지. 전주희 씨라고요? 네. 아들 생일이 언제입니까? 95년 12월 21일 양력. 동지딸이네. 음력으로는 10월생? 11월생이었던 11월. 그러니까 동지딸이죠. 네. 11월 동지딸 생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엄마 부모님의 기대를 크게 가지고 태어나서 지 나름대로 사건 사고 이제까지 없을 거예요. 착하게 잘 컸어요. 근데 기대보다 너무 이렇게 좀 안 풀렸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승씨가 어떻게 되죠? 김혜김씨. 전주희씨 김혜김씨. 전주희 씨네보다도요. 그러니까 기준님 쪽에는 신이 보여요. 신이 보인다는 건 빌던 할머니들 막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건 뭐냐면 빌던 가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적으로도 기독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아니면 뭐 무속신앙이 됐건 우리네 같은 좀 엄마가 기운 좀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집쟁이에요. 엄마가 먹고 사는 데 동당거리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믿음 자체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기준님 집안에 김신의 집안에는 이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자도 있어야 돼요. 배다른 형제들 자손으로도 본인 때에도 있어야 되고 아버님 때에도 있어야 되고 할아버님 때에도 그러니까 손이 많이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 복잡이 어느 정도 왜 조상들이 이렇게 복잡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 딸 위해서 아마 몸부서져라 일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일은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쉬는 날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시간 될 수는 없어요. 아 시간 끝나 잠깐 일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뭐 해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이래요. 언제까지 일해? 그게 참 저는 궁금해요. 계속. 언제까지요? 쭉. 미치겠네. 난 일하는 게 내 꿈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모르긴 몰라도 애들 아빠께서 남편 노릇, 서방 노릇 제대로 그거는 못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당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봤을 땐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님 몫인 거예요. 본인 몫인 거예요.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일단 안 하게 되면요. 시간이 일단 자기한테는 일주일이나 일주일도 아니야. 5일 정도 시간을 갖다 푹 쉬어라 이러고 휴가라도 주잖아요. 자기는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와요. 그건 내한테 묻지 말아요. 자기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냥 조바심이 나고 그냥 걱정이 되고 물론 아이들이 지금 수익이 창출이 되고 아이들이 하고 있지만 그 애들도 지네들이 이제 벌어서 지구들 이제 나중에 미래를 설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대주님도 조금씩은 자기 용돈벌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겠죠. 나이가 뭐 환갑은 넘었더라도 근데 그 불안감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 그것 때문에 평생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누구 뭐 사시면서 누구한테 손벌릴 처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안해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5일만 놀면은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버니까 먹고 사는데 좋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본인 스스로가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졌는데, 남편분 고향이 어디예요? 충남 청양. 청양 고추 나오는 데네? 원래는 뭐 부연가 그랬대요. 선조. 내나 뭐 충청도니까요. 네, 거기 사셨다가. 아드님한테는 엄마가 여리대라고 아들한테 줬다면은 지금 아들은 다섯, 여섯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하고 엄마의 그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착하고 성실하게 커온 거는 지금 스물아홉 서른 먹은 거는 맞는데 좀 많이 운이나 이런 게 미달이 됐다는 거죠. 뭔가 획기적으로 시험 볼 때 모의고사 칠 땐 잘 나오는데 본고사에서 망치는 그런 케이스가 딱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나는 그 본향, 그러면 충청도 하면은 뭐 계룡산이 되고 뭐 충청도 여러 산들이 명산들이 많고 또 그런 데 가서 나는 그 아이 그 산에 가서 좀 산 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왜 안 되는 노릇이 없는 줄 알아요? 소위 지금 막말로 돼지 60 넘으셔도 되는 노릇 별로 없었잖아요. 집안이 그러십니다. 남편 집안 자체가 시댁이. 그 뭐 그 남편분 형제간들도 남들 형제들 보세요. 딸들은 그러니까 남편은 고모 쪽들을 말고 남편 뭐 시아주버니 시삼촌 뭐 이런 쪽으로 시동대 남자들 봐요. 잘 풀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딱 그거예요. 본향에 산에 벌전이 많아요. 전주 이신의 본향 그 본인의 그쪽에 그 산에 벌이 많으면은 남자들이 안 풀립니다. 아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정확하게는 거기 가서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해봐야겠지만 산에 당산목이 됐건 그게 증족자 할아버지 그때쯤에서 무슨 당산 우리가 고목 오래된 고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훼손을 하셨는지 비우셨는지 당산벌전이 있다고 이렇게 신정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안 풀리고 남자들이 단명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계속 대대손손 내려갑니다. 그 벌은 한번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자들하고는 또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남아선호사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만 벌 풀어도 아마 아드님이 높이 되고 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서른 살이면은 이제 인생에 뭐 의술도 좋겠다. 3분의 1 살았잖아요. 3분의 2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 김씨 기주님이 엄마로서 지원 이제까지 잘했잖아요. 그러면 비손, 엄마의 정성, 비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첫 번째고 아들은 딸은 내비두세요. 딸은 되게 오빠하고 틀리고 엄마하고도 틀리고 아빠도 틀려요. 그 참 고추 달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다고 뭐 딱 여자라고 그게 아니라 근데 고추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아이가 제대로 혼자 그런 살로 갖고 나왔을 거니까 아마 아들로 나왔으면 두 분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딸이 있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옛날 예측이 25년 전에 끝났을 25년이 아니라 30년 전에 끝났을 될 두 분의 그 부부관계가 딸내미가 이어줬다는 거. 딸내미는 결혼도 좀 천천히 갈 겁니다. 연애 때 자기가 즐길 거 즐기고 만날 거 말고 그리고 정말 남자가 잘생기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딸은 지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것도 같은 남자가 자기 나이 때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딸은 걱정할 게 없겠어요. 아들은 걱정해도 돼요. 근데 아들은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을지? 왜 안 풀리겠어요? 머리 좋아요. 집중력이 떨어질 뿐이지. 타고난 지능이 있단 말이 머리는. 그리고 또 엄마가 그쪽에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 좀 보다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회계사 네, 세무나 네. 회계 이쪽에 네. 어려워. 봐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55년, 56년 사셨잖아요. 50 반평생 살아보니까 노력할 때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내 운세라는 겁니다. 근데 내 운세에다가 내 가족 내력에 내 조상의 선대 조상에서 선업보다는 악업을 쌓으셨다면은 그거 후손들이 벌전 다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 후대에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죄값이고 벌을. 어떻게 보면 지금 남편분이 하신 거고 아드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윤회나 그런 벌전은 특히 당산목을 훼손하거나 당산을 훼손한 걸로 나오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험을 더더욱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풀어주고 사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욕심,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우리 김씨 기준님은 당신이 눈 침침해지고요. 손 떨릴 때까지 일할 사람이에요. 너무 끔찍한데. 뭐가 끔찍해요? 전 끔찍해요.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요. 네? 이제 남들한테 지금 손 벌릴 정도 아니면 됐어요. 그럼 내가 그냥 벌어놓은 거 먹고, 그리고 또 이거를 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할까? 아르바이트 겸으로 이런 식으로 크래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저기 고수익 아니에요. 그것도 짭짤한 수익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은 글쎄요, 높이 대고 귀이 대라고 해줬는데 집안 조상님들이 삼신 계속 이렇게 점진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가 특히 모든 걸 올인해서 키우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안 됐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시험이나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엄마의 정성이 정말 필요해요. 아셨죠? 또? 아, 저희 남편이 요즘 느닷없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해서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아요. 조금 하는 건 놔두세요. 큰 돈을 하지 마시라고. 그분은요. 기지배 같은 근성이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대략 우리 기준님이 남자 같은 근성이 있어요. 왕좀 큰돈 깨질 때는 깨져라 벌면 되지. 그까지 그 사람 안전하면 됐지. 본인은 이런 위주라면 그 양반은 잔돈에 동동거리는 여자 같은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들 근성. 그래도 자기가 둘 딸이 두드려보고 할 거니까 뭐 큰돈 아닌 돈에서는 하라고 하세요. 그 자기도 이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솔솔하고. 그리고 또 귀가 팔랑귀라 남의 얘기 잘 들으니까 큰 돈은 주지 마시고 적게 베팅하게끔 해요. 괜찮아요. 그 용돈벌이는 할 겁니다. 운세상으로 봤을 때. 우리 딸은 자기가 재벌해서 잘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했잖아요. 아들은 많이 빌어주라면은 딸은 걱정도 하지 마요. 근데 뭐 본인이 결혼도 할 수 있는지 사업도 해도 괜찮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숫자 다루는 사람들이 고지식해. 척하면 착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라고요. 존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배움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럼 그건 뭐예요? 시집 잘 간다는 얘기죠. 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숫자 다른 사람들이 고지식하는 말귀를 못 알아, 뭐. 아니, 제가 말귀를 좀 못 알아. 그리고 아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막 이렇게 실컷 막 즐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만날 때 만나고 헤어질 때 헤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크게 그렇게 남자한테 그렇게 연연을 하질 않아요. 쿨한 애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략 딸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딸은 정말로 산꼭대기에 지금 막 한겨울에 뭐 히말라야 갔다 와도 걔는 살아오니까. 근데 아들은 안 그래. 아들은 대략 딸처럼 그런 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의 등살, 엄마의 아빠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아들한테 원래 더 맞는 거는 공무원 쪽이 더 맞습니다. 네, 공무원 쪽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시켰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시킬 생각 안 하고 그냥 회계 사무실 가서 일 배워서 그냥 회계 사무실 그쪽 일을 하러, 원래 연기학과 갔거든요. 근데 그쪽도 아니죠. 그쪽은 정말 아니죠. 근데 그 연기학과가 결국 졸업 못하고 반학기 남겨놓고 중간에, 그리고 이제 알바식으로 하다가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회계사무실, 회계법인 이런 데 가서 일 배워서 나중에 이쪽 일을 하라고 이제 세무사 공부하라 소리는 안 했거든. 근데 그쪽 가서 해라는 거는 그거지 뭐. 아니요. 거기서 그냥 일 배워서 그냥 사무실에, 회사 이런 데 경리과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끔 하려고 그런 거지. 세무사 자격증은 그 쉽지가 않고, 요즘은 AI 이거 다 나오니까 프로그램 잘 돼 있으니까 자기 딴 데 돈 들고 소비되는 걸 생각해서 저도 그거는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싶다. 엄마가 권한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걸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랄까 상처가 많은 거죠. 상처가 많다는 건 꺾인 게 너무 많죠. 그 뭐 연기 같은 걸 해서도 지가 잘 됐으면 그쪽으로 갔겠죠. 꺾여버리니까는 포기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직장이, 다른 일도 꺾이니까. 그럼 왜 꺾이냐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분 이제까지 직업 몇 개나 갖고 있었어요? 얘기해봐요. 뭐, 그 사이에서도. 그쵸.
그건 뭐겠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처자식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젊은 날에는 어찌됐든 근데 해당 안 되고 안 되니까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는 거. 그게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그게 아드님한테 물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물림 안 좋은 거를 끊으시라고요. 그렇게 빌어주시면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딸내미는 정말 잘 낳았어요. 그리고 부인 쪽 병 관리하셔요. 그게 있잖아요. 원래 태생이 약하세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50 중반이시잖아요. 이제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제는 일도 좋고 돈도 좋은데 이제 내 몸을 좀 귀히 여기라고요. 반스 같은 것도 좋은 것 좀 사 입고 돈 좀 나한테 쓰고 살아 바보야. 아셨어요? 웃지 말고. 아 진짜 저는 임대 아파트 살아요. 그것도 개호대에서. 아니 임대금 모은 간에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 봐요. 임대금 모은 간에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사는 거고 애들 그리고 또 뒷바라지까지 해서 이 정도 살면은 본인이 노력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해야지 본인이 일 못 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고 내려놓으라고 내가 권해는 드리지만 이렇게 일해가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몸 좀 관리해요. 너무 동당동당 거리지 마시고 양띠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55이시잖아요. 네. 관리해요. 병원 어떻게 뭐 건강검진 건강검진 같은 거 잘 받으시라는 거죠. 관리라는 게 이제는 조금 이상이 있으면 얼렁얼렁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얼른 째내야 되고 떼부려야 되는 거고 계속 놔두면 혹이 되고 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여자들 부인병 뭐 원래 약하신 데다가 이제는 연세도 있고 내 운세도 좀 사나울 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라고요. 됐죠? 네 명 거 다 봐줬어요? 네. 공짜로요? 아니요 제가 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나중에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럼 부족한 건 따로도 봐준 김에 아예 홀딱 다 보고 봐드릴게요. 가자!